근데 미국을 왜 좋아하는 거야? 수고하고 있는 수고하세요 가봅시다 Why do colors sweep the ice? 그렇죠 왜? 컬링에서 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컬러라고 얘기합니다 왜 컬러들은 sweep, 씁니까? sweep이 쓸다의 뜻이죠 the ice, 얼음 빠졌습니까? 혹시 컬링 경기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올림픽에서 그때 컬링 막 우리나라 애들이 은메달 땄었었죠 그죠? 그러면서 컬링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되었었는데 컬링을 맨 처음에 저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와, 좀 씨발 돌 던져가지고 저 원 안에다가 집었는데 뭔 재미가 있나 그러면서 봤는데 게임 룰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졸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게 됐는데 뭐 컬러, 컬링부터 오늘 한번 봅시다 고개 들어보세요 네, 한번 봅시다 Hurry, hurry up, 서둘러, 서둘러라! 라고 두 명의 사람들인데 with brooms 그랬죠 브룸은 뭐예요? 빗자루 얘기한 겁니다 알았죠? 쓰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빗자루를 가진 두 명의 사람이 two people이 주어 furiously, sweep furiously는 부사인거 눈에 보이죠 일반 동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부사 써야 됩니다 맹렬하게 sweep, 씁니다 the ice, 얼음을 씁니다 얼음을 쓸어내래요 너네 혹시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 아니? 들어봤지? 분노의 질주 원래 영화 제목이 뭔지 아니? 원제가 분노의 질주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 우리나라에서 지은 이름이요 Fast and Furious 알았죠? 빠르고 그리고 맹렬한 이게 원래 영화 제목이거든 내가 그 얘기를 왜 해줬을까요? Furious라는 단어가 보여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사실 선생님은 그런 영화 되게 좋아해요 분노의 질주, 미션 임파서블, 그 다음에 뭐 007 이런 영화 좋아합니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영화가 어벤져스 이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냥 본 것뿐이지 하.. 재밌다 하.. 좋다 이러진 않아요 아이언맨 나왔을 때도 아이언맨 1은 좀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컴퓨터 그래픽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이 그래픽이 극장에서 봐도 보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실사 위주의 영화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직접 치고 받고 때려 부시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로맨틱 코미디 영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치? 연애 이제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도 여자친구 사귀고 막 이럴 때도 그런 영화 보면 여자애들은 좋다 막 이러잖아요 난 옆에서 막 이러면서 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영화 끝나고 나면 오! 너무 재밌어! 자 그래야 사랑받습니다 남았을 때도 이제 특히 알아둬야 되니까 알아줘 자 얼음을 맹렬하게 씁니다 In front of 어디 앞에 있는 얼음입니까? A rock 여기서 rock이라고 표현했는데 stone이라고 이제 많이 나오죠 그죠? 돌덩이입니다 돌덩이 한 개 앞에 있는 얼음을 쓸어내립니다 대체크하시고요 주격강대명사 나왔을 땐 항상 뒤에 동사의 스위치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S 꼭 체크하시고 슬라이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과에서 슬라이드 자동사라는 것 꼭 알아두세요 알았죠? 왜 이거 조심하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로 미끄러지다잖아 그지? 그러니까 뭔가 주어가 당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알았죠? 내가 자동사라고 얘기하면 또 뭐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수동태 불가하다라는 거 꼭 아시라고 했어요 됐나요? 그래서 is, slide, 안 됩니다 그런 거 알았냐? 꼭 알아둬야 돼 미끄러지는 돌덩이 앞에 얼음을 쓸어내립니다 across, 어디를 건너드는 across는 넘나들다의 뜻이죠 그죠? across a sheet of ice a sheet of ice는 얼음판입니다 얼음판을 가로질러서 미끄러지는 돌 앞에 얼음을 맹렬하게 씁니다 누가? 빗자루들을 가진 두 명의 십세가 됐어요? 그 다음이요 하고 나서 와! 방탄이죠 그죠? 아! The sweepers 그 닦는 애들이 멈춥니다 여기 stop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as는 when의 뜻으로 쓰였어요 when이 as가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때 아니면 때문에가 제일 많이 쓰인다고 그러죠 여기서 when의 의미 뭐 했을 때 빗자루 그 등 그 스위퍼들은 멈추냐 하면 the rock 그 바위가 settles settle이라는 단어도 체크하시고 자동사입니다 정착했을 때 settle은 정착하다의 의미 근데 나 봐봐요 너네 고2잖아요 모의고사도 준비하고 수능도 준비해야 되잖아 settle은 단어 찾으면 제일 첫 번째 뜻이 해결하다의 뜻입니다 두 번째가 정착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settle the problem이라고 단어를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다 됐어요? 세틀이 어떻게 정착하다가 제일 첫 번째 뜻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정착하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 제일 첫 번째는 문제를 처리하다 해결하다의 뜻 알아주시기 바래요 자, settles into the house
나와봐. 거기서 하우스는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니네 컬링 봤으면 알지. 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여기를 하우스라고 그러죠. 그치? 이 하우스 안에 그 바위 덩어리가, 돌 덩어리가 settles, 정착했을 때, 딱 멈췄을 때 스위퍼들은 동작을 멈춥니다. 그 다음은요. 나이스 잡! 잘했어! 라고 all four players, 모든 네 명의 선수들이 bump fist, 이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하이파이브 같은 거잖아. 그치? 블라블라블라. 알았죠? 이거 주먹 부딪히는 거예요. 야, 니네 블라블라 그거 알아? 어디서 본 건지 알아? 나 우리 아들이랑 맨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빅히어로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아이랑 나 한 네다섯 번 본 것 같아요. 다운받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 맨날 봤거든요. 되게 좋은, 정말 잘, 왜 그거 투 안 나오는 거야? 초삼 하고 일곱 살 귀엽다고? 하루만 데리고 있어볼래? 돌아버릴 것 같아. 자, 하여튼 주먹을 부딪힙니다. 인디케이팅, ING 체크하세요. 분사문은요. 분사문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에도 써놨고요. 자습서에도 써있지만 원래 문장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While they indicate 혹은 which indicates success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바꿔 쓸 수 있는 것들 꼭 보시라고 그랬어요. 됐나요? 문장들 변형해 썼을 때 시험 문제 이건 틀린 문장, 이건 맞는 문장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주먹을 부딪힙니다. 그 다음 Have you guessed the sports? 너 have guessed 현주 알려줘. 너 추측할 수 있니? The sports 그 스포츠가 뭔지 너는 추측할 수 있니? It is called 수동태 체크하시고 call은 내가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라고 그랬죠. call 다음에 명사 나와야 되거든요. 뒤에 두 개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만 있죠. 그러니까 얘 수동태입니다. 이해돼서 목적어가 빠진 겁니까? calling이 보호, 목적격 보호인데 수동태가 되면서 보호 하나 남은 겁니다. 됐나요? 그것은 컬링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수동태 꼭 체크. 원, 여기서 원은 일반적인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expect, 예상할지도 모릅니다. 10 이하라고. 10은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뒤에 완벽한 문장. 뭐라고 예상할지도 모르냐. 컬링스톤, 컬링의 그 돌덩이가 슬라이딩, ING 체크하시고. 미끄러지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끄러지는 그래서 슬라이딩 쓰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알았지? 슬라이딩이다. 얼음판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는 돌, 컬링 돌이 would continue, 지속할 거라고. 어떻게? In a straight line, 직선 방향으로 쭉 지속해서 갈 거라고 예상할지도 모릅니다.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 뉴튼의 첫 번째 법칙, 뭐의 운동이. Motion은 move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동하다의 뜻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움직이다의 뜻이죠. 그래서 뉴튼의 제1운동의 법칙입니다. 했냐? 원래 운동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려는 경향이 있는 거 알지?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컬링 돌은 계속해서 직진할 거야 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뒤에 뭐 그거 아니야 병신아 이거 나온 거야. 그지?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래 나옵니다. 내용 정확하게 알아주시라고 했어요. However 연결을 체크하시고요. 내가 연결어 들어간 문장들은 뭐 생각하면서 공부하라고 했습니까? 문장 끼워넣기, 문장 삽입 조심하라고 하시라고 했어요. 됐나요? 하지만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위에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야! 라는 말 들어가야 된다고요. 알았죠? However, 하지만 the stone, 돌은 will begin to call, 휘기 시작할 겁니다. begin은 뒤에 to 부정사나 ing,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to call 썼는데 calling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call은 휘어지다의 뜻입니다. 구부러진이라는 뜻이죠. 자, 돌은 구부러지기 시작할 겁니다. When, 뭐 했을 때? If, 그 돌이 loses, 잃을 때, its speed, 그것의 스피드를 잃을 때 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나봐. 내용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첫 번째, 돌을 던졌어. 돌을 던졌는데 얘가 원래 가던 속도에서 속도를 점점 잃어갈 거 아니야? 마찰 때문에. 속도가 잃어가게 되면 휘어지기 시작한다. 했나요? 속도를 잃지 않고 빨리 가게 되면 직진 방향으로 가고요. 속도를 잃게 되면 어떻게 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머릿속에 먼저 생각해야 돼. 내용부터 알았지? 자, 그것부터. 그래서 그것의 속도를 잃게 됐을 때 돌은 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Even though 비록 너무 한다 할지라도 it is three or four times as heavy as a bowling ball. 이 문장은 좀 체크하세요. As 원급 as 때문에 그렇습니다. S1급 as는 시험입니다. 아무튼 S1급 as 고개 들어봐.
H1급 as는 우리 문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원급 비교 혹은 동등 비교라고 얘기합니다. H1급 as 나왔을 때 앞에 있는 as는 한국말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as를 뭐뭐만큼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 as하고 as 사이에 여기 형용사나 부사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가 시험 문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야. 잘 봐. 여기 happy라는 형용사 썼지. 앞에 동사 보면 is 보입니까? 비동사죠.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 쓰니까 부사 쓰니까? 형용사 써야 되지. She is beautiful이야. She is beautiful이야. beautiful 형용사 쓰잖아. 그치? happy 형용사 써줘야 돼. happily 쓰면 틀린 문장입니다. 알았죠?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 여기 봐. 아이 책에 다 써있어. 뭐이씨 쓰라고 해. 이거 봐. three or four times라고 써있는 거 보이죠? 이거를 문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배수사라고 해. 몇 배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냐 3배 또는 4배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원급 비교 썼는데 이렇게 배수사가 나오게 되고 원급 비교가 나오면 내가 아까 저거 뭐뭐만큼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한다 했잖아. 근데 한국말로 해석할 때는 비교급처럼 해석해야 좀 더 깔끔합니다. 알았지? 해석해드리면 비록 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3배에서 4배 볼링공보다 더 무겁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됐나요? 선생님 그러면 해석이 그렇게 되는데 이거 원급 비교 썼는데 비교급 써도 괜찮나요? 비교급 써도 괜찮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앞에 배수사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틀린 점 아니라고요. 이해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더 heavier than 이렇게 써줘도 된다고요. 볼링공보다. 알았냐? 틀린 점 아니야? 알았어? 원급 비교에서 앞에 배수사가 있을 때는 비교급으로 바꿔 써도 상관없다고. er than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알았죠? heavy, heavily 안 썼다는 게 제일 중요해. 알았어? 그거 좀 조심하시면 돼요. 볼링공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더 무겁다 할지라도 걔가 속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볼은 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위에 있는 말 틀렸다고요. 알았죠? 무조건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알았지? 속도 잃으면 휜다고 그랬어. 됐어? 그 다음 가자. This is why. 체크하시고요. 니네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이거 This is why 내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냐? 이거 시험지 나왔던 거 기억하냐? Why 다음에 because 맞냐 틀리냐 물어봤었지. 니네 선택지. 그치? 내가 그때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시험지 나왔었죠. 기억나냐? 내가 얘기해줬잖아. 그치? 기억해야 돼. 알았어. 여기다 적어봐. 아니 나 이거 니네 기억해. 니네 이거 앞장에 이쪽이 있었어. 위에 그지? 어 그 선택지 있었잖아. This is why인데 this is because 써놓고 만다트리아 물어봤었지. 그것까지 기억하는 사람이야. 알았죠.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This is why가 있고 this is because가 있는데 두 개 바꿨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 왜? Y 다음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고 Because 다음에 원인이 나온다고 했어. 그러면 This is why 앞 문장은 원인이 있었을 거고 This is because 앞 문장은 결과가 있었을 거야. 됐냐? 그래서 여기 봐. 위에 있는 거 This is why 내가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어. 해석할 때. 그래서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은 밥을 졸라 많이 처먹었습니다. 그래서 똥을 많이 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This is why. 그냥 아래에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한다고? 선생님은 똥을 많이 쌌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많이 처먹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니? 해석 위에 건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건 뭐? 왜냐하면 뭐 때문입니다. 그냥 저기 because로 바꿨으면 안 돼. 알았어. This is why야. 그래서야. 알았죠? 그래서 나왔으니까 원인 휘어지기 시작한다 속도를 잃으면 그래서 players 선수들은 have to direct 유도해야 됩니다. The stone's path 그 돌의 길을 carefully 에러의 공책 투부정사를 수식해야 돼서 부사 써야 됩니다. 우리 준동사라고 알고 있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부사가 수식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알았지? careful 형용사 쓰면 큰일 납니다. 그냥 주의 깊게 지시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And 그리고 they 그들 누구 players를 받는 거야.
선수들은 do this 이것을 합니다. By sweeping. 뭐함으로써? 쓸므로써. By ing. 됐나요? 쓸므로써 그렇게 합니다. 길 안내한다고요? 뭐함으로써? 빗자루질 졸라함으로써. 두 개 바꿀 수 없다는 거 알아둬라. 알았죠? 몰라. 아, 나 무릎이 또 아픈데. 그 다음 어? 야, 그 파티 쓰는데? 읽어봐. 만약에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아마 니네 중간고사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또 연기되면 아마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진구에서 벌써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더 연기되면 중간고사 안 볼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단체로 클럽 한번 가요. 갑시다. 뭐? 아, 그래, 한번 갑시다. 자, 나는 입장 불가하니까 니네끼리 들어가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가봅시다. 본문사요. 본문사 한번 보자 하십시다. By eyes 체크하시고요. 뭐뭐 함으로써죠. Love은 문지른다죠. The eyes, 얼음을 문지름으로써. With 뭘 가지고? 빗자루를 가지고요. 빗자루를 가지고 얼음을 문지름으로써. The sweeper들, 그 sweeper들, 선수들 얘기하는 거지. 빗자루 들고 졸라 쓰는 애들. 걔네들은 are generating heat.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나 봐봐. 쓸어 뭐 열이 발생해. 내용도 먼저 얘기해줄게. 졸라 쓸어 열이 발생해. 얼음이 어떻게 돼? 얼음 녹아. 그래서 얼음이 녹으면 돌은 더 잘 미끄러져. 니네 차 타보면 알겠지만 비 안 온 날이랑 비 온 날이랑 비 온 날은 속도 줄이라고 얘기하지. 들어봤지? 그지? 왜? 똑같은 라인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비 온 날은 차가 더 많이 미끄러져. 알았죠? 마찰력이 줄어든다. 쓸어 열이 발생해. 얼음이 녹아. 그러면 돌은 어떻게 되는데? 미끄러져. 미끄러져서 어떻게? 속도를 유지할 수 있지. 그럼 더 직진으로 가. 그리고 더 멀리 가는 거. 이해됐냐? 내용부터 이해해야 돼. 알았죠? 쓸어 열이 발생해 돌이 더 잘 미끄러져 마찰력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더 직진으로 가고 안 이어져 알았어 속도를 안 잃었으니까 직진으로 가고 어떻게 더 멀리 가게 된다 됐나요? 그거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더 편합니다 자 갑시다 스위퍼들은 뭐요? 열을 만들어냅니다
to reduce. 내가 왜 내용 이해하라고 그러냐면 reduce는 줄이는 거야. 알았지? 어디는 increase, 어디는 decrease야. 알았죠? 내용 알아야 풀 수 있어. 됐어? 줄이기 위해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Between A and B. 뭐하고 뭐 사이에? 돌과 얼음 사이에. 돌과 얼음 사이에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 다음. The result in 나와 있는데, 여기 잠깐 봐요. Result는 뒤에 전치사 두 개 올 수 있습니다. In 아니면 from입니다. In하고 from은 바꿨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 여기 봐, 여기 봐. 아이, 설명. 뭐하러 써? 이 책에 다 있어. 봐봐. 이해해야지. 봐. Result in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어, 아까랑 비슷하네. From 다음에 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result in 앞문장은 원인이 먼저 나왔을 겁니다. result from 앞문장은 결과가 먼저 나왔을 겁니다. 형님아, 그래서 result in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초래하다라고 해석합니다. 앞에 원인이 있어서 이 원인이 뒤에 나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아래 있는 result from은 뭐뭐로부터 발생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떠어떠한 결과는 뭐뭐로부터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했나요? 첫 번째, 두 개 바꿨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 이걸 바꿨을 수 없는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 알아둬야 될 거. result in을 바꿨을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cause. 알아두세요. 그 다음 give rise to, 그 다음 bring about, 이런 단어들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알았지? 알았죠? 초래하다라고 해석합니다. 여기 보세요. this, 이것,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뭔데? 바로 위에 있는 앞문장. 스위퍼들이 돌과 얼음 사이에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존나 열을 발생시킨다. 그것은 초래합니다. 뭐를? 그 돌이 going straighter, 더 직진하도록, and 그리고 farther, 더 멀리 가도록. 이해되냐? 했어? 머릿속에 뭐부터 있어야 돼? 속도를 잃으면 휜다는 것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돼. 했냐? 그러면 스위퍼들이 빗질을 하면 열을 발생시켜 얼음을 녹여 마찰을 줄여, 그래서 뭐 돌을 더 직진하게 만들고 더 멀리 가게 만든다. 됐나요? 직진을 원할 때 빗질 졸라게 되는 거야. 알았냐? 더 멀리 가게 하기 위해서 졸라 빗질하는 거라고. 이해되니? 했어? 내용도 이해하라고 그랬어. 이 문장 왜 중요한지 다시 얘기해 줄게. 여기 봐. result in에서 in, from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했어? 첫 번째. 그 다음 여기 전사 나와줘. 여기 ing 있지. 이 전사 in 때문에 동명사 ing 쓴 겁니다. 됐냐? 선생님, 그럼 the store는 뭔가요? 전치사 뒤에 ing 쓴 건 동명사라는 거 들어봤을 거야. 앞에 있는 the store는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옆에도 써놨지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는 of 플러스 목적격 써줄 수 있어요. 뭐요?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행사가 나올때, 저 새끼 멍청해, 띨띨해, 현명해, 용감해, 이런 말 쓸 때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씁니다. 듣니?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 가질 수 있어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동명사 앞에다가 소유격이나 목적격 씁니다. 됐습니까? the stone은 격이 없으니까 그냥 the stone 쓴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해석 못한다고? 이것은 초래합니다. Going straighter, 더 앞으로 직진하니까. And 그리고 farther, 더 멀리 가니까. 누가? 그 돌이. 됐냐? 의미상의 주어까지. 이 문장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거 동명사 ing입니다. 알았지? 비교급 straighter, farther 썼는데 이 farther 스펠링 봐주세요. farther는 far의 비교급이거든요. 근데 far의 비교급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책, 저기 뭐 책이 있는 것처럼 father가 있고 further가 있어요. 스펠링 이거 썼습니다. 선생님, 두 개 차이점이 뭔데요? 물리적인 길을 나타낼 때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father를 씁니다. 알았죠? 했냐? 그런데 정신적인 거나
물리적인 게 아닌 경우에는 아래 있는 further를 씁니다. 이해되니? 위에 있는 거 스펠링 효과 없어요. 파도 더 멀리. 5 이게 훈입니다. 그 문장 꼭, 이 문장 꼭 봐주세요. 알았죠? 지웁니다. 그 다음 갑시다. If 만약에 the sweepers 그 쓰는 애들이 stop 멈추게 되면 the stone 그 돌은 begins to call again 다시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멈추면 휜다라는 거 알아둬야 돼. 왜? 속도를 잃으면 휜다고 그랬잖아. 그지? 빗질 안 하면 휘는 거야. 이해되냐? 그 다음 although 비록 the house 그 다음에 house가 뭔지 부연 설명 나와있죠. 장소인데요. 지역, 영역인데 where 체크하시고 관계 부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 the colors draw aim 동사 the stone이 목적어입니다. 삼형식의 완벽한 문장이야. 위치 쓰면 안 돼. 알았어. 자, 그 컬러들 그 컬링 선수들이 aim 겨냥하는 그 돌을 겨냥하는 장소인 그 하우스가 is open blocked 수동태 체크하세요. 그 하우스는 차단하는 게 아니라 차단되어지는 겁니다. 차단되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by 뭐에 의해서 opponent's stone 상대방의 돌에 의해서 차단된다 할지라도 calling teams calling team들은 can actually 사실상 guide 유도할 수 있습니다. one stone 돌을 behind another another 다음에 stone이 생각된 거죠. 또 다른 돌 그 뒤에다가 돌 하나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alling 봤으면 알겠지만 여기에 선수들이 서가지고 돌을 던지잖아요. 여기 하우스라고 치고요. 상대방 선수가 돌을 앞에다 이렇게 막아놔도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이게 컬링의 묘미잖아. 그죠? 휘어지게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속도를 늦추면 되겠죠. 그러니까 빗질 안 해야 됩니다. 이해되냐? 그래서 직진으로 똑바로 보낼 때는요. 어떻게 해요? 빗질 졸라 해야 되겠죠. 내용부터 먼저 이해하세요. 알았죠? 언제 빗질하는지 언제 빗질하지 않는지 됐어?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알았어? 머릿속에 꼭 기어. 그 다음 위치 앞에 컴마 있는 거 보이죠? 컴마 있으니까 위치 자리에 됐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아래도 써놨지만 선행사가 앞문장이다. 그 다음 선행사가 단어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앞에 있는 구나 절, 문장 전체가 선행사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단수 취급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위치는 end is이나 혹은 end this 혹은 end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해석을 못한다고?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그것은 one of the major strategic elements one of the 복수명사 s 꼭 체크하시고 주요한 전략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To the game, 그 게임에 있어서. 됐냐 여기까지? 됐어? 꼭 봐주세요. 알았죠? 그 다음이요. The precision, 정확도. With, 여기 체크해야 되겠네. 전사 플러스 관계들 명사나 홍상시험. 뒤에는 무슨 문장? 완벽한 문장. 뒤에 The team sure can control 동사, the duration 목적어 1, and 다음에 speed 목적어 2. 삼형식의 완벽한 문장. 됐니?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벽한 문장화. 정확도인데 with, 뭘 가진 정확도야? 그 팀이 컨트롤할 수 있는 the direction, 방향과. 이거 파란색 부분은 병렬이라서 해놓은 것도 있지만 내용상으로도 빈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주셔야 돼요. 알았죠? 방향, 그리고 그 돌의 속도. 됐어? 그 돌의 방향과 그 돌의 속도를 팀이 조절할 수 있는 그 정확성이 주어는 진짜 주어는 더 precision 단순해서 is 그것이 is a major factor 주된 요소입니다. In the strategy of the game 그 게임의 전략에 있어서 주된 요소입니다. 주된 요소가 뭐라고? 돌의 방향과 돌의 속도를 그 팀이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확도 그걸로 승패를 했는 알았죠?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돌을 갖다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됐어? 그래서 빗질 잘해야 되고 던지는 새끼도 잘 던져야 되고 됐어?
그거 있는 거죠. 자, 히츠 이디 꼭 체크하세요. 수정입니다. 만들어진 열입니다. By the sweeping, 쓸므로 해서 만들어진 그 열은, 열이 주어야 melt의 S 꼭 체크하시고 얼음을 녹이고 그 다음 컴마 있으니까 that 안 돼. 그 다음에 위치, 여기도 위치 뭐라고 써있어? 선행사 문장이라고 써있지. 선행사가 앞 문장이나 구나 절일 때는 단수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S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뭘로 바꿔 쓸 수 있다고? And it, and this. 그리고 그것은 reduces friction, 마찰을 줄입니다. 그 다음 reduce the ED 꼭 체크. 뒤에 나오는 friction 수식합니다. 줄어진 마찰은 helps가 동사, help 목적어 추부정사나 동사원에 to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 돌이 father입니다. 더 멀리 이동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됐나요? 따보십시다. 외워야 될 거 중요한 문장은 얘기해 줬고요. 내용부터요. 따보세요. 컬링의 돌덩이는 속도를 잃으면 휘기 시작합니다. 됐어? 빗질을 하는 이유. 빗질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한다. 열이 발생하면 얼음이 녹는다. 그러면 마찰력은 줄어든다. 됐냐? 그래서 돌은 더 직진으로 가게 되고 더 멀리 가게 된다. 이해되니? 휘어지게 만들고 싶으면 빗질하면 잡된다. 됐냐? 속도가 줄어야 되니까. 알았죠? 내용 이해하시고 꼭 읽으세요. 됐나요? 읽어보세요. 니네 대화보는 시험 범위 안 나왔습니까? 1학년은 나온 것 같던데. 나왔어요. 근데 왜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까? 시험은 니네들이 알아서 볼 테니 너는 진도만 나가 이거야. 뭐 얘기를 안 해줘. 봤어요. 보세요. 아니 뭐 얘기를 해줘야 될 거냐? 시험 범위 뭐 들어봤다고. 야 내가 시험 보냐? 니네 왜 그러냐? 1학년 애들은 시험 나오자마자 나한테 서로 문자 보내줘라. 정신없던데. 세린아, 네. 나한테 카톡으로 좀 다 보내줘. 알았어. 지금 전화번호가 없는데? 이런 씨. 내가 문자 보냈었잖아, 이 씨. 보냈죠? 안 가르쳐. 응. 제가 살게요. 잠깐만 좀 따봅시다.
자, 이거 끝냅시다. 아이, 잠깐만. 첫 번 보세요. 야옹 파트는 좀, 아이씨, 지우개로. 실밥이란 뜻도 있고요. 스티치가 한 땀, 그러니까 바느질을 한 번 한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땀들 얘기하는 거니까 실밥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야옹은 실밥을 갖고 있을까요? 야옹 본 적 있죠? 야옹 보면 실밥 있는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그지? 봤어요? 이래 이씨 공부도 안 하고 야구공도 안 보고 이씨 뭐야? 야 이씨 뭐 하나라도 하라고 좀 이씨 클럽도 안 가고 이것들 이씨 하나라도 해. 알았어. 왜 야구는 실밥을 갖고 있을까? 실밥을 갖고 있는 이유. 자, 첫 번 봅니다. The batter. 타자가 swings. 동사 1. And 그리고 hits a power ball. Power ball을 칩니다. 배트를 뜨고요. Into the stands. 그런데 stand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관람석이라는 뜻을 쓰였어요. 관람석으로 이제 power ball을 칩니다. You reach up. Reach up은 손을 뻗다의 뜻이야. 너는 리치 업까지가 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with 전치사고요. your glove. 너는 글러브를 가지고 손을 뻗고요. and 그리고 catch 동사입니다. 그것을 잡습니다. 야구공 얘기하는 거지. as 뭐 했을 때? 그랬을 때 다른 관중들이 clap 박수를 치고 and 그리고 cheer 환호를 합니다. 어려운 건 그렇고 그 다음 you look at 너는 바라봅니다. the baseball 야구공을 바라본다. with 뭘 가진 야구공이냐? It's smooth leather covering. 부드러운 가죽의 덮개를 가지고 있는 야구공을 보고. And 이거 bright, 밝은 red, 빨간색의 실밥들을 가지고 있는 야구공을 봅니다. 됐나요? 위드에 걸리는 게 두 개입니다. 알았죠? 됐어요? 그래서 야구공 보면 공 이렇게 서 있는데, 공이 있는데, 가죽이 두 개가 합쳐졌어요. 가죽 하나가 이렇게 생긴 거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하고 여기도 여기 이렇게 합쳐진 거. 요거 두 개가 합쳐갖고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꿰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어, 실밥으로 꿰매져 있습니다. 두 개가요. 자, do the stitches, 실밥들은 serve a purpose, 어떤 목적을 행합니까? 어떤 목적을 수행합니까? other than, 이 문장은 중요하네. than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 중에 수거가 몇 개 없어요. other than은 뭐뭐 이외에, 뭐뭐를 제외하고의 뜻입니다.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뭐를 제외하고요? to keep, 유지하는 것, leather covering over the ball, 공에 대해서 그 가죽을 둘러싸는 것을 유지하는 것. 야구공 니네 보면 알겠지만 좀 묵직하죠. 야구공 안에 납 들어가 있어요. 알았어요? 무겁다고요. 알았죠? 그 납이 들어가 있는 이제 공이 있고 거기에 이제 가죽으로 부드러운 가죽으로 감쌌는데 그거 감싸는 것 외에 다른 목적들을 수행합니까? 그래서 그거 왜 다른 목적이 있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 여기 커버링이 ing 썼는데 여기는 오형식으로 봐도 되고요. 그냥 가죽 외피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삼형식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위에도 커버링이라고 이거 썼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가죽 외피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요. A typical 일반적인 야구공은 has 같습니다. 실밥이 모두 몇 개라고요? 108개 이중으로 돼 손으로 땀땀 손으로 땀땀거 손으로 바느질한 108개를 갖고 있습니다. 실밥 개수 세면 108개입니다. 알았지? 혹시 자기 불교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혹시 108번 나라만 들어봤습니까? 인간의 코네 108가지? 어, 그래서 야구하는 사람들이 야구가 인생과 닮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108번 꼽은 건 왜 108번을 꼽았는지는 난 잘 모르겠고 하여튼 108번이 꼽혀져 있어요. 실밥들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꼽아요. 어, 이거 진짜 108번인지 세본 적이 있는데요. 어, 항상 알죠. 어디서부터 셌는지 몰라가지고 세다가 포기하고 세다가 포기하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데이 그것들 데이가 받는 말은 108개 손으로 딴 땀을 얘기하는 거지. 실밥들 그 실밥들은 serve 역할을 합니다. more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than 보다도 단순히 장식적인 기능 그 이상의 것을 수행합니다. 장식으로만 만든 게 아니더라. 그 이상이 있더라. The stitches on a baseball 야구공에 있는 그 실밥들은 사실상 영향을 끼칩니다. 뭐에? The flight of the ball 공의 비행에 영향을 끼칩니다. 됐냐? 아, 그 다음 Without them 별표 100만 개 이 문장 무조건 암기 시험 문제 안 나오면 나한테 따지러 오세요. 알았죠? 무조건이요. 나봐요. 고개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 책에 다 써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죠? 설명 들으세요. 여기 보세요. 일단 첫 번째요. 가정법 과거 공식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상상, 소망, 가정할 때 쓰는 겁니다. 됐나요? 그거 알아주시고 공식 얘기해 줄게요. if 주어 비동사를 쓸 때는 what 비동사 말고 다른 동사를 쓸 때는 그 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조동사의 과거형은 네 가지죠. would, should, could, might 됐어요? 조동사 썼으니까 뒤에 동사 원형 이게 가정법 과거 공식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잘 봐. 요 부분 있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여기 뒷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됐나요? 됐어? 이 부분인데 중요하게 가정법 과거에서 지금 써주는 문장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If it were not for 그 다음 뭐야? them. them이 가리키는 건 실밥들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 문장 꼭 외우세요. 이 문장 외워야만 서술형 연작 때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것들이 없다면, 해석부터 여기만, 그것들이 없다면 투수는 그것을, 공을 던질 수 없을 텐데. As fast or as accurately. Fast 부사고 accurately 부사인데, 우리 아까 as 1급 as 봤죠?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 as day 2 as day 2. 이거 두 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책에 다 있어. 아이고. 일단 이거 생략되어 있는 거 보시고요. 일단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이것부터 끝내고 다시 얘기해 줄게요. 여기 봐요. If it were not for them, 이거 외우세요. 됐나요? 문장 전환하는 거 얘기해 줄게요. 이거 문장 바꿨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if 생략할 수 있어요. 됐나요? if 생략하면 if 생략됐다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문장에서. 그래서 뭐가 일어나? 부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줘야 돼?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빼면 됩니다. Were it not for 됨으로 바꿨을 수 있어요. 됐나요? if 지워주고 부치시켜줘야 되는데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 부치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됐냐? 그래서 were it not for them. 두 번째, were it not까지 한 단어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but 그래서 but for them. 됐니? but for를 또 한 단어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뭘로? without them. 여기 봐. 이게 우리 책에 있는 문장입니다. 알았지? 이거 세 개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서술형 무조건입니다. 연장. 알았죠? 했어요? 시험 문제 안 나오면 학원 끊어도 됩니다. 알았지? 진짜예요. 대진고등학교는 이거 2과에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두 개 다 나와 있어요. 미래는 가정법 과거만 나와 있어요. 알았죠? 무조건 시험입니다. 알았어? 난 분명히 얘기했어. 중요하다고. 틀렸구만 아파트. 삼층에서 던져버릴 거니까. 알았지? 이거 이해됐나요? 했어요? 나보세요. 잘 봐. 나봐. If it were not for them. Were it not for them. But for them without them. 했냐? 나 왜 외우고 있을까? 시험지 수도 없이 나왔어. 알았어? 무조건 외워야 돼. 나는 외우고 있는데 니네들이 안 외워서 틀렸다? 죽여버릴 거야 진짜. 알았냐? 무조건 외워. 알았어? 됐어 이거? 됐냐? 그래서 이 문장 통으로 외우시고 어떻게 바꾸는 것까지 꼭 외우세요. 알았죠? 쓸 필요 없어요. 책에 다 써 있습니다. 그 다음 뒷부분이요. 아까 설명 잠깐 해주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실밥들이 없다면 그 투수들은 그 공을 던질 수 없을 텐데 뭐만큼 빠르게 또는 그렇게 정확하게. 여기 as 1급 as를 쓰려고 했는데 반복돼서 이 부분이 다 생략돼 있습니다. 여기에 요거 생략돼 있고 여기 뒤에 요거 생략돼 있습니다. 이것도 책에 다 써 있어요. 어디 써 있냐면 21페이지 보세요. 아 잠깐만 21페이지잖아. 22페이지 22페이지 폈습니까? 폈으면 서술형 대비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봐보세요. 마스터스 픽 보이나요? 옆에 박스. 뭐뭐가 없다면 뭐뭐 할 때 의미의 가정법 과거 표현인 without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에서 without은 before로도 쓸 수 있으며 if it 거기 was 지워버려요. was 쓰면 틀립니다. 구어체에서는 was도 쓰는데요. was 지워버리세요. 알았죠? 원입니다 무조건. If it were not for 또는 if가 생략되어 도치된 were it not 여기 빈도 지워 were it not for입니다. 그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다 써놨었어요. 됐어? 아래 써놨어. 됐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면 without them 이게 우리 본문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ut for them 바꿨을 수 있고 if 있다면 was 지우세요.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워즈 쓰면 안 됩니다. 구어체에서는 쓰는데요. 안 됩니다. 됐니? 그 다음, worry not for them. 됐냐? 다 써있어. 안 써도 돼. 알았냐? 이 문장 바꾸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옆으로 와서. 옆에 바로 보시면 without 가정법 과거 써있는 거 보이죠? 그죠? 1번 써있지? 그지? 그 다음에 2번 보이지? 부사 as라고 써있는 거 찾아보세요. 그만큼의 뜻으로 동사 throw를 꾸미는 부사 fast와 accurate를 각각 꾸민다. 원급 비교의 일부분으로 뒤에 오는 모함의 여지가 없어 throw를 대신하는 대동사를 사용한 as they do, as he or she does 또는 as usual 등이 생략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괄호 쳐져 있는 거 두 개 보입니까? as they do 했냐? 여기서 do는 throw를 받는 대동사입니다. 알았죠? 그들이 평상시 던지는 것만큼 빠르게 던지지 못할 텐데 그 다음 그들이 평상시에 던지는 것만큼 정확하게 던질 수 없을 텐데 이렇게 된 겁니다. 내 말 이거 이해했니? 이해했어? 봐두셔야 돼. 알았어. 자 여기 봐. 이거 부사고 이거 부사라는 거 이거 LY 꼭 체크하세요. 회원사 쓰면 안 됩니다. 왜? 이거 다 동사 throw를 수식하고 동사 수식하는 건 무조건 부사 써야 돼. fast는 표현사 부사 다 되니까 상관없지만 accurately는 꼭 틀리 써야 됩니다. 알았지? accurate 쓰면 안 돼. 알았어? 어, 꼭 체크. 그 문장은 별표다. 알았지?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자, 본문 6 갑시다. 마지막. 뒤에 니네 with more 안 들어가지? 네. 어, 그래. 여기 한번 봅시다. 마지막 파트요. 한번 봐보세요. When a round object, 둥근 물체, like a ball, 공처럼. 공처럼 둥근 물체가 is thrown, 소프트 체크하시고. 공은 던져지는 거니까요. is thrown, 던져지게 되면. The front part, 야, 여기 내용 중요하다. 내용 2F에 먼저 해야 돼. 자, 공의 앞 부분은 히트, 때리게 됩니다.
the air, 공기를 때리게 됩니다. 공기랑 부딪히는데, 공기 들어보세요. 공이죠. 공이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럼 날아가면서 앞에 있는 공기들이랑 부딪히게 된다. 됐나요? 부딪히게 돼요. 부딪히게 됩니다. increasing, 그 결과. 여기도 분사공을 체크하시고. 분사공은 무조건 중요해. ing다. 알았죠? 증가시키면서.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ing 써야 됩니다. 알았지? increased 쓰면 안 돼. 원래 문장 뭐였는지도 꼭 봐주세요. 여러분 책에 다 있어요. which increased도 맞고요. and it increased 이렇게 써도 되고요. increases 이렇게요. 됐나요? 꼭 체크해야 돼. increasing 증가시키면서. the air pressure 공기 압을 증가시키면서. there 거기 있는. 여기 봐. 공이 날아가면서 앞에 있는 공기랑 부딪히니까 여기 부딪히는 부분은 공기압이 증가된다고요. 어디는 increase고 어디는 decrease야. 내용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알았어? 기압이 증가됩니다. 부딪히게 되니까. 빽빽해진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공기압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While 반면에 the air, 공기는 becomes thinner, 더 얇아지게 됩니다. 어디가 얇아지는데? At the back of the ball, 공의 뒷부분은. 자, 내용에 다시. 공이 날아가면 앞부분, 날아가는 방향의 앞부분은 공기랑 부딪혀서 공기압이 증가된다. 됐어? 공의 뒷부분은 공기압이 감소하게 된다. 이해됐니? 됐어, 여기까지? 어. 하, 나 영어만 가르치고 싶은데, 씨, 과학까지도 얘기해줘야 돼. 아, 힘들어 죽겠어, 이제. 나 문과인데, 씨. 자, 공의 뒷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공기는 더 얇아지게 됩니다. thinner, 단어를 조심해라. making, 여기도 분사공 ing. 두 개 꼭 보시고. 만들면서. 이거 5형식입니다. 에어 프레셔가 목적이고, 로우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알았죠? 공기압은 낮아지도록 만들면서. 봐봐. 공이 날아가. 앞부분에 있는 공기랑 부딪혀서 앞부분은 공기압이 증가. 뒷부분은 공기가 얇아지면서 공기압은 내려가. 이해되니? 여기까지 됐어? 어. 그 다음. The difference, 차이. difference가 주어입니다. S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기압에, 공기압에 있어서의 이 그 차이는 creates, 만들게 됩니다. 뭐를요? unwanted, 원치 않은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cold도 pp. 분리워치는 drag라고 분리워치는 drag 학력입니다. 여기서 학력에서 한자는 저항하다 이것이에요. 됐나요? 저항하는 힘을 만들어 그에게 됩니다. 항력을 만듭니다. 누가 원하지 않는 거냐면 투수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투수가 원하는 건 뭐야? 공을 빠르게 가게끔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공이 날아가면서 앞에 있는 공기랑 부딪혀서 기압은 증가하고 뒷부분은 어떻게? 기압이 얇아져서 공을 뒤로 끌어당기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속도가 늦어지게 된다고. 타자한테 날아가면서. 됐어? 그럼 씨발 홈런이지 맨날. 그죠? 이거 원천의 효과를 만든다고. 했나요? 뭐라고 불리워지는? 학력이라고 불리워지는 ED, ED 조심하세요. 여기 S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 that 주격권 내리면서 literally 괄호를 꼭 묶으시고 부사 drags S 빼먹지 마세요. 주격권 내리명사에서 중요한 건 동사의 수일치라고 했습니다. literally 스펠링 꼭 봐주시고 해석으로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drag, drag는 끌다의 뜻입니다. 말 그대로 끊는 뭘 끌어? 공을 어디로? 뒤쪽으로. 공을 뒤쪽으로 끄니까 어떻게? 속도가 늦어질 거 아니야. 그치? 뒤로 잡아당기는 끈 때문에, 힘 때문에. 그치? And 이거 slows, S 이것도 체크. 두 개 병렬. slows it down. 그것의 속도를 늦추면서. 이 시간에 키우는 건 공이고요. 이거 it 가운데다가 써야 됩니다. 알았어? slows down it 쓰면 안 돼. 알았어? 이거 이어 동사라고 얘기하고 대명사일 때 무조건 가운데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slows down it 안 쓰도록 조심하세요. 그래서 공이 느려지게 된다. 그냥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드래그 때문에요. 내용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했다. 그래야 영작할 수 있다. 이 문장도 조심하세요. 알았죠? This is 다음에 the place가 생략됐습니다. 여러분 문법 공부에서 알겠지만 where는 관계 부사로서 선행사가 장소일 때 쓴다라고 많이 배웠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앞에 the place가 생략된 관계 부사고 뒤에 완벽한 문장입니다. 1형식.
이 지점이 바로 the stitches 실밥들이 come into play 역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작동하게 되는 그 지점입니다. 실밥들이 여기에서 효과가 발휘된다. 알았죠? 됐어요? 외우 조심하세요. 알았죠? 위치 쓰면 안 됩니다. 왓도 안 돼요. 알았지? 꼭 체크하시고. 여기서부터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실밥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 실밥들은 more or less는 수거입니다. 다소 어느 정도 scoop, scoop은 모으다의 뜻입니다. 이 실밥들은 어느 정도 뭐 공기를 모읍니다. 실밥들이 공기를 모아요. And 그리고 direct, if 이 시간에 키우는 건 뭐예요? 공기를 얘기하는 거죠. 공기를 direct, 보냅니다. Inwards, 안쪽으로 보냅니다. 됐어? Inward는 부사야. 알았냐? 안쪽으로. Toward는 전치사입니다. 알았지? 이상하지 않아? 어느 쪽을 향해서요? The back of the ball. 공의 뒤쪽을 향해서 안으로 공기를 보내버립니다. 근데 공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공의 실밥들이 있잖아. 날아가면서 실밥들이 공기를 모아서 이 뒤로 보낸다고요. 아까 공이 날아갈 때 뒤에 공기가 희박해진다며, 얇아진다며, 그래서 항력이 생긴다며, 그러니까 그 희미해진 공기를 얘네들이 모아서 보낸다고. 이해됐어? 그럼 속도가 안 느려진다고. 알았지? 끌어당기는 힘이 줄어드니까. 됐냐? 그 다음 this, 이것은 effectively 부사, 일반 동사로 쉽게 되니까 어디는 increase, 어디는 decrease, 어디는 reduce 꼭 확인해. 이것은 증가시킵니다. The net, net은 원래 그물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실질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할 때 실제 공기의 압력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공기압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이것은 효과적으로 실공기압을 증가시킵니다. 여기 봐. 다시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 공이 나가가 앞에 있는 공기들이랑 부딪혀 공기압이 증가해 뒤에는 공기가 얇아지면서 공기가 낮아져 그러면서 항력이 생겨 그래서 뒤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 그래서 공은 천천히 날아가게 돼. 여기서 실밥이 하는 일이 있어. 뭐? 공기를 모아. 공기를 모아서 어디로 보내? 공 뒤로 보내. 됐냐? 얇아진 공기층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된다고요. 됐나요? 어. 그래서 이것은 증가시킵니다. 뒤에 뒷부분 in the back of the ball 공기의 뒷부분의 공기 실제 공기압을 증가시킵니다. 흔히 위치 앞에 컴바인 거 보이죠? 됐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 위치는 아래도 써놨지만 선행사가 앞 문장이에요. 선행사는 앞에 한 단어로 받을 수 있지만 문장이나 아니면 구로 받을 수 있거든요. 문장이나 구일 때는 무조건 단수 취급합니다. S 조심하세요. 그 다음 이 위치는 and it 혹은 and this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됐어? 그리고 그것은 줄입니다. The drag, 항력을 줄입니다.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줄여버린다. 그럼 어떻게? 공이 더 빨리 날아가고 실밥 때문에. 이해되냐? 그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똑같은 투수가 똑같은 힘으로 던졌을 때 실밥이 있는 공이랑 없는 공이랑 던지면 더 빨리 날아가는 건 뭐라고? 실밥이 있는 거. 이해됐어? 왜? 항력을 줄이니까. 이해되니? 되냐? 알아둬야 돼. 그 다음 further 게다가 더군다나 덧붙여서 as, as는 뭐뭐 할 때입니다. 공이 is released 방출되어질 때 즉 투수가 공을 던질 때입니다. 근데 공이 주어라서 수동태 써줘야 돼. 공이 던져질 때 the pitcher 투수는 can put 놓습니다. 스핀을 집어넣습니다. 어디에? 공에다가. 공에다가 뭐? 스핀까지 집어넣는다. 나 보세요. 투수가 공 던질 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던지지 않아요. 투수 던지는 거 슬로우 비디오를 한번 보세요. 걔네들 공 휘어서 던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팔꿈치 나가는 거예요. 투수가. 알았죠? 그래서 투수들의 생명이 짧죠. 그래서 소모품이라고 해요. 어깨하고 팔꿈치 다 나가요. 뼈 조각 돌아다니고 뼈 부러지고 그러면. 알았지? 그래서 수명이 짧아. 그래서 젊은 나이 때 잠깐 헤어지고 돈 이빠이 벌고 은퇴하는 거야. 알았어? 어. 스핀 줘서 던진다고요. 던질 때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던지는 것도 힘든데 얘네들 던질 때 막 이렇게도 꺾어서 던지고 이렇게도 꺾어서 던져요. 스핀까지 집어넣어서 던져. 자 그렇게 던집니다. As 어디 갔어? 어. As the ball spins 그 공이 회전할 때 스핀 자동차로 쓰였어. 회전을 할 때 The stitches 실밥들은 help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to 생략하는 거죠. 그 실밥들은 도움을 줍니다. 그 공이 비행하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 봐. fly는 자동사라는 거 알아둬야 돼. 뒤에 뭔가 더 쓰고 싶으면 전사 써야 된다. fly는 자동사다. 자, 그 공이 날아가도록 돕는데요. in the direction,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도록 도와. the picture intends. 투수가 의도하는 방향. 목적격 관계대명사 다 생략됐습니다.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알았죠? 투수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그 공이 날아가도록 돕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뭐 직구만 쓸 뿐만 아니라 변화구도 있는 거 알지? 그지? 스핀 줘서 던지면 공이 휘어져 나옵니다. 알았죠? 다 합력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파트네요. The shading 단어 좀 알아주세요. 음영이란 뜻입니다. 요 그림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음영이에요. 음영. At the back of each ball. 각각의 공의 뒤쪽에 있는 음영은 이 그림을 설명하는 거야. Represent 나타냅니다. The lower 더 낮아진 air pressure zone 공기 압 지역을 나타냅니다. 공기 압력이 낮은 부분이요. 알았죠? 그 다음이요. showing ing 국책하시고 이것도 분석문 보여주면서 그 다음 의문사 주어동사의 간접어문이요. 마지막 문장도 꼭 보셔야 되겠네요. 분사부문에 간접어문까지 들어가있어. 여기도 showing 원래 문장 뭐인지 써놨죠. and it shows 혹은 which shows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리고 그것은 보여주면서 뭘요? how 어떻게 the stitches 실밥들이 어떻게 work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to weaken drag 협력을 줄이기 위해서 by catching 잡음으로써 the surrounding air 주변의 공기를 잡음으로써 and 그리고 directing 보냄으로써 it 그것을 inward 안쪽 어디 안쪽 공의 뒤에 안쪽 이해되냐 그쪽으로 공기를 보낸다 됐나요 내용 이해 됐나요 컬링하고 야구하고 졸라 중요해 알았어 내용부터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장 보셔야 돼요. 알았죠? 정확하게요. 왜 그렇게 효과가 일어나는지 왜 공이 왜 돌이 휘는지 왜 직진으로 가는지 왜 쓰는지 공기에 왜 그러니까 야구공에 왜 실밥들이 있으며 실밥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냥 앞에 다시 공이 날아가 공기들이랑 부딪혀 기압 증가에 뒷부분은 낮아져 실밥의 한 역할은 뭐? 주변에 공기를 모아서 뒤에 안쪽으로 보내 그래서 여기 공기를 증가시켜. 그래서 뭐 항력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줄여. 그래서 덧방이 나. 이해되니? 이해해야 된다. 컬링은 다시 빗자루로 쓸어. 아 일단 기본적인 거. 볼은 속도를 잃으면 무조건 휘어져. 됐어? 그래서 스위퍼들이 쓸어. 쓸면 뭐 열이 일어나서 얼음을 녹여. 얼음을 녹이면 마찰이 줄어들어. 마찰이 줄어들면 어떻게 공은 더 직진으로 더 멀리 가게끔 할 수 있어요. 휘어지게끔 만들려면 빗자루질 하면 안 돼요. 그냥 내용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알았죠? 읽어보세요.